본인이 작년 수준부터 해가지고 내가 뭔가 자꾸 깝깝한 형국에 들어와 있고, 일을 뭔가 하고 있는데도 진전이 없고, 그냥 제자리 걸음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본인,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건 망신수, 간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거든. 남자를 한번 만났는데,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인지 처음에 모르고 만났는데, 이제 사귀다가 정이 들고 나서 알았는데 헤어질 수는 없어가지고 계속 만나다가 집사람한테 지금 들켰죠. 아, 그 바람을 유부남이랑 만났죠. 본인이 남자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살 그런 여자는 못 되거든. 응? 왜 웃어요? 자신이 있다는 얼굴이네. 이 사람이랑 정리되고, 그전에도 뭐, 한 3명, 4명씩 이렇게 다리 걸쳐서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랑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거의 1년 넘도록 지금 남자가 안 생겨요. 진행 중이고, 일은. 일단 내가 타도 그럴 것 같고, 그쪽에서 뭔가 언니한테 뭔가 비방을 친것 같지? 본인이 조금 막히는 온기에 들어와 있거든. 다안 돼. 응, 다안 되고. 그 사람이 꼭 그렇게 살을 날렸다기보다는, 본인이 일단은 살을 맞았다, 비방을 맞았다라는 걸 알고 알게 되면 그 비방은 다시 돌아가요. 제가 알게 되면. 어떤 비방인 거는 찾아내야지 알겠지? 근데, 어쨌든 됐든 본인의 온기 자체를 막으셔야 돼요. 막으셔야 되고, 이건 뭐 망신수라 해도 언니는 완전 떳떳한 사람 같은데, 사실. 망신을 당한 게 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다들 저기 바람핀 저쪽이, 그러니까, 저기, 당사자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더 부끄러워하고, 들켰을 때 그랬었어요, 사실은. 들켰을 때 집에 같이 있는데, 집 사람이 길을 밟아서 이렇게 와서 집에 찾아갔는데, 뭣도 모르고 오빠가 문을 열어줘서 마누라가 찾아왔는데, 언성이 높아졌을 거잖아요. 여자가 막 그러길래,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네 신랑 네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뭐 하여튼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일이 좀 되게 컸었거든 그때. 당황하네요. 처음엔 모르고 만났으니까 일단은 뭐, 알았으면 보내야지. 그거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만나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일단 내가 도덕적으로, 이치적으로는 안 맞는 거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내 지금 주변 정리, 신변 정리는 조금 똑똑하게 좀 해서 나가시면 좋겠어. 이 어떠한 그 여자가 본인한테 악을 품었다고 해야 되겠지? 그게 품어지면서 본인한테 하는, 본인 운기 자체는 안 좋은 운기는 아니에요. 사주상으로 봐도 뭔가 일어나서 상승의 기운으로 내가 올라가라는 것도 있고, 내가 내 직장에서 어쨌든 뭘 해야 되지? 이 분명히 뭐 이런 거 있지? 승진의 그 기회가 왔는데도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고, 응? 돈이 딱 들어올 건데 안 들어오고 탁 막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떠한 누군가의 뭔가 이 억울한 그런 악 같은 거 있잖아. 그게 품은 게 그냥 본인한테 이그 영향이 온다고 보면 돼. 직장인도 그렇고 주위 일 사람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다 그래서 본인 저지른 일 본인이 그냥 감당해서 맞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간제 걸려 있는 거 있는데 이것도 한 본인이 깨져서 금전이 나가든 마음이 다치든. 근데 이게 그 남자 친구도 본인 편을 안 든다. 그렇더라고요. 응. 터지니까. 응. 저쪽에 완전 쩔쩔매는 것 같고, 저쪽 여자 완전 눈이 돌아도 완전히 도는 것 같거든요. 남자. 집에 그 마누라 오빠한테 진짜 완전히 개박살 났더라고. 뭐 깡패고 뭐 그랬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마누라 오빠 입장에서도 이제 동생 여동생이니까 우리 받아놓으니까. 맞아. 조금 합의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합의방법. 합의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그 남자가 지금 본인의 편을 알지를 않거든요. 저쪽은 완전히 아리가또야. 그러다 보니까 제갑에 도토리 된 거지, 그지? 지금 언니는 맞잖아. 그것 때문에 뭐 언니가 뭐그 밑에가 금태 두른 그것도 아니고 세 다리 네 다리 한 거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깨끗한 남자가 없었어. 딱 하나가 걸려 들어오는데 본인보다 아주 어린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가 본인한테 되게 진짜로 잘했던 남자. 그 남자를 잡고 그냥 늘어지지. 그 아가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니한테 더 잘하는데. 내 인연 배필이라 그러는데 세 다리 네 다리 인정하지 마라. 그벌그 죄지은 거를 지금 언니가 벌 받는다 생각을 해야 된다. 아시겠어? 아니 왜 요즘 그런 말 있잖아. 금태 둘은 그지냐고 그런 말을 하잖아. 언니가 딱그 격이다. 내거 먹는 순간 너네들 닭이 저리야 이거야.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보인다. 응? 이제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언니야. 간제 그 부분은 의외 띵동. 합의를 보세요. 합의를 보라고요? 내가 이긴다는 말은 안 나온다. 합의를 보시든, 그 남자를 구워 삼든, 네가 이래저래해서 이렇게 했잖아라고, 네가 나한테 속였잖아라고 해가지고 다 오픈을 하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든 어쩌든 하고, 뭐, 어쨌든 상간녀 소송이라는 건 뭐, 딱 잡힌 그 현장에 그것만 있었지. 본인이 일단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합의 좋게 이야기해서 조금 마이크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죠?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는 일은 요거 조금 해결 지어 놓고 나면 조금 운기는 뚫려요. 삼재제, 삼재. 악삼재다, 내년에. 그러니까 삼재 꼭 풀어야 돼요, 본인. 삼재 풀어 나가면서 본인은 신줄이 엄청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언니 밤일 하는 것 같거든. 어쨌든 조금 돈 많은 남자 있으면 이거 내 걸어 모아야지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내가 밤 이슬 맞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도. 이 무당할 거 아니면. 무당하라 소리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왕지사 나이 먹어서 무당하고 그런 것보다 나중에 내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사람 관리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안 주는 사람으로는 참 그거 한 사람인데 요번에 위에 마음을 줬었고. 그러니까 정신 조금 챙겨갖고 요번에 조금 삼재 요렇게 조금 풀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언니는 입술 구설이 들어와요. 입술 구설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자중을 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인해서 치이든 돈으로 인해서 치이든 치인단 말이야. 지금 조용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용히 무난하게 그냥 조금 넘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나뿐년아. 나쁜 년아! 이렇게 하고 싶다. 잡아 뜯어보고 싶다. 나는 언니를 보는데. 왜? 바람, 내 남편 건드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정작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고 살았었어, 사실. 근데, 바람 피는 것들은 연놈은 다, 응? 다 똘똘 말아갖고, 저 멍석 말이 확좀 두들 펴야 돼. 내가 봤을 때.
갑시다.